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해서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도로 위의 위험입니다. 많은 눈과 제설 작업의 부작용으로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생긴 건데요.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진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이맘때쯤 드라이브 많이 가시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도로 위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민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많죠. 그렇지만 도로의 균열이나 뭐 파임이나 이런 걸로도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오늘은 이렇게 도로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간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요.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져서 오늘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 법리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런 도로 문제로 사고가 났거나 뭐 피해를 보면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포트홀은 싱크홀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도로에 생긴 구멍인데요. 이처럼 도로의 균열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도로라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인 건데 이 경우 민법상으로는 공작물 책임과 국가배상법상으로는 영조물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적으로 영조물이 공작물보다는 살짝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요. 이건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둘 다 책임의 정체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네요. 민법상 공작물 책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손해배상이라 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 하자가 있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하자란 물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줘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난간을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만들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겠죠. 네. 이런 경우를 물건의 하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은 기능상의 하자도 물건의 하자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항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만 거기에 나는 공해나 소음이 누구라도 참기 어려운 정도라면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정도가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 이 튼튼하게 설계가 된다는 게 저같이 좀 몸매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셨지만 대답하기 복잡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대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을 타고 들어가서 튼튼함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설물 안전법이나 건축법 같은 거요. 이제 또 감정을 통해서 통용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하자를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법마다 어느 정도를 견뎌야 되는지 다 써 있다는 거죠? 네. 뭐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하자 때문에 내 차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어디로 청구하면 됩니까? 네, 질문 주신 부분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누가 그 손해를 물어야 하는 건지에 관한 건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설치 관리에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비용 부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를 누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뭐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이거 일반인들이 참 알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누가 도로를 관리하는지 이거를 알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도로는 종류부터 위임의 성격까지 더해져서 누가 점유자고 비용 부담자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제 가장 큰 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라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엔 국도의 반대말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럼 고속도로는 뭡니까?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상 관리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되 네. 그 장관의 권한대행 범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관리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속도로의 관리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피고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민법 제78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판례는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한다는 전제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적용한 사례도 있고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네요. 일반적이진 않고요. 이제 케바케라 말 그대로 케바케라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결국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도 되고 민법상 공작물 책임도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부터 조금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하자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책임을 나라가 지나요? 말씀하신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일 뿐이지 도로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포인트가 살짝 다릅니다.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작물 책임, 영조물 책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데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민법은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를 주고 있는데요. 만약 점유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2차 책임을 지는 소유주는 면책이 안 됩니다. 네. 이제 붕괴 상고의 경우 점유자라고 볼 수 있는 시공사 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유자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네. 다시 도로의 하자로 돌아온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은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물건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성실하게 이행했더라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청구하면 무조건 받나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아까 얘기하시기로 민법 에 따라서 청구도 가능하고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과실 책임이라면 국가배상 청구하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사손해배상 청구할 이유가 있나요? 무과실 책임이면 모든 게 다 쉬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성립의 문제와 얼만큼의 책임을 지느냐, 즉 얼마 받냐의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면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들 국가에서도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어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대응을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책임 제한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과실상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과실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럼 실제 일어난 사건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네,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신호등에는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 전류를 이용한 모순 검지기가 동작하는데요. 네. 그 전류가 적정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흐르는 바람에 모순된 신호가 발생하여 차 사고가 난 사안입니다. 이제 대법원은 설령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이 신호등 오류로 일가족이 모두 다쳐서 지자체 측에 약 5,1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이제 원심에서 원고가 완전히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예요. 네. 이제 이 판례 이후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의 무과실 책임 원칙이 더욱 확립되게 되는 전환점이 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호등의 오작동 모순된 신호라는 건 사실 큰 문제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세상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로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라든가 레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신 경우에도 응용이 가능한 법리니까요. 이제 그럼 청취자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민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